이 강의는 대한민국에서 수학을 어려워하고 미워하며 심지어는 거부하기에 이른 평범한 모든 이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개념의 신 정승기와 공연의 신 김장훈이 의기투합하여 단순한 예능이 아닌 중학수학 수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강의 아무나 수학, 그리고 완전 열공 모드를 위한 순도 100% 강의 버전은 입투스에서 절찬리 무료 상영 중. 원하는 대로 골라보세요. 자, 지금부터 아무나 수학 시작합니다. 이 정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와? 3, 1. 그렇지, 그렇지. 조금만 바뀌지 않을까요? 천재 아니야, 진짜? 우리 모두 다 같이 공부해. 막가리랑 또 하나. 그랬죠. 순간이 확. 태초의 상태. 가장 중요한 중학교 1, 2, 3학년 내용 중에서 대수 파트가 있고 기하 파트가 있는데 대수 파트가 한 3분의 2, 3분의 1이 기하 파트 정도 되는데 그 3분의 2에 해당되는 거, 진짜로 고등학교 과정의 미적분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다 끝나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2차 함수로 들어갈 거예요. 2차 함수 드디어. 2차 함수, 드디어 2차 함수로 들어갈 건데 1차 함수의 가장 기본형 태초의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린 y equal ax. 식이 제일 짧아요, 1차 함수 중에서. 네. 1차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y equal 1차식이면 1차 함수. 네. 이것도 x에 관한 1차식. y equal x에 관한 2차식이면 2차 함수. y equal x에 관한 3차식이면 3차 함수,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나중에 이런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을 x에 관한 다항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항함수 그러고, 다항함수 말고도 또 공부하는 것이 유리함수. 또 공부하는 유리함수 안에 이제 사람들은 다항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수함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유리수 배웠으면 우리 무리수에서도 1강에서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뭐가 뭐 무리수가 됐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막 말장난했었던 막 그런 기억도 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수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 말고를 사람들이 이제 또 초월함수라고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인데 초월함수는 바로 뭐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6개밖에 안 배워요.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요거는 고1 때 그 중에서 다항함수 중에서 2차 함수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 문과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옛날에는 이과만 배웠는데 지금은 문과, 이과 학생들 다 공부하는 게 고2 과정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고, 이과 학생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얘네들을 가지고 미분을 하고, 얘네들을 가지고 미분 적분을 하고, 하지만 문과 애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항함수까지만 시험범이라는 거. 그래서 이 여섯 개 함수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고 함수의 성질을 가장 아름답게 만족시키는 걸 사람들은 다항함수라 그러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차수가 존재하는 함수를 다항함수라 그래요. 가장 간단한 1차 함수식이다 그러면 y콜 3x 이렇게 써요. 이거보다 더 간단한 1차 함수는 없어요. 물론 x의 계수가 1일 수도 있고 x의 계수가 5분의 3일 수도 있고 x의 계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일 수도 있는데 뒤에 상수항이 없는 이 상태가 가장 간단한 상태고, 얘네들의 특성을 얘기하라 그러면 항상 뭐를 지나게 해요? 원점을 지나요. 언제나. 왜? 0,0을 대입하면 성립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생기고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상태, 걔가 가장 간단한 상태인데, 얘를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평행이동을 하고 나면, 네. X축방을 얼마만큼, Y축방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와, 저번 시간에 저를 깜짝 놀라게 했었던 한마디, 이 3X는 안 변하고 뒤에 상수항만 변하겠네요.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짧았던 그 식이 좀 길게 바뀐 거잖아요. 항상 수학을 공부할 때는 가장 간단한 상태, 원점에 관련된 가장 간단한 상태를 배우고 식이 지저분해진 상태, 이 지저분해진 모습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행이동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네. 아, 그러면 이차 함수를 공부한다 그랬는데 이차 함수에서 가장 간단한 상태는 뭐겠느냐? 이게 가장 간단한 상태겠죠. y 이 차식이 돼야 되는데 차수가 2차가 돼야 되는데 식이 제일 간단하려면 이렇게 생기는 거고. 선생님 식이 이거보다 좀 더 지저분하려면요 여기에 2창뿐만 아니라 아 1창도 들어가고 막 상수항도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식이 제일 지저분한 거고 얘는 식이 제일 간단한 거다. 그 중에서 식이 제일 간단한 상태인 y AX에 대해서 제곱을 사람들은 기본형,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뿐이지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기본형. 여기서는 결정적인 요소가 이 2창의 계수 x제곱 앞에 있는 이 a 말고는 x제곱밖에 없으니까 이 a가 이 그래프 식을 그래프의 생김새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a가 뭐가 되든 간에 무조건 이 태초의 상태는 우리 조금 전에 1차함수도 가장 식이 간단한 상태일 때 뭐 지난다 그랬어요? 원점 지난다 그랬잖아. 아 이렇게 2차함수 중에서 식이 제일 간단한 상태일 때는 무조건 원점이 꼭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으로 나왔어요. 직선에는 꼭지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2차함수는 사람들은 포물선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든요. 곡선이에요, 곡선. 네. 근데 이 점을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꼭지점.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식이 제일 간단한 상태는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꼭지점이 태초의 상태, 원점에 있는 상태라 그랬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랑 얘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 생김새를 이거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를? 이걸 뭐라고 부르고 이걸 뭐라 부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아래로 볼록, 이거를 위로 볼록 그래요. 그래서 이 참수의 꼴은 두 가지예요.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 되는 거. 그런데 잘 보세요. 요 이창의 계수라 그러는데 맨 앞에 있는 A라는 놈, 얘가 양수잖아요. 양수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되고요. 얘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위로 볼록이 되는데 그거는 그려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리, 다 점을 찍어 본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y = 2x의 제곱,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최고창의 계수.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요. 양수고, 식이 제일 간단하니까, 꼭지점은 원점이니까 아마 이렇게 그려질 것 같거든요. 허측점 한번 해보면, x가 0일 때 y는 얼마 나옵니까? 0 나오네요. 네. x 대신 0 대입하면 y도 0 나오는 네. 거니까. 이해되죠? 지금 무슨 네네네. 말인지. 그 얘기는 x가 0일 때 y도 0이라는 얘기니까 원점도 지나고 x가 1일 때 y값 한번 찾아주실래요? 2겠죠. 1,2니까 아, 이 점도 지나는구나. 아, 이 점도 지나는구나. x가 2일 때 y값 한번 찾아볼까요? x가 2. 8이겠죠. 8이겠죠. 허! 그러니까 야, 얘가 4?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는구나. 아,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고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가 될지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까요? 아, 그래도 2구나. 맞아요. 그렇구나. 에, 그렇죠. 마이너스 2일 때 보니까 여전히 뭐가 돼요? 아, 8이 되는구나. 역시 그 3은 대입을 못 시키는구나. 3을 대입을 왜 못 시켜요? 키가 안 나. 아!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꼭지점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이 직선에 대해서 언제나 2차, 이거 너무 중요한데 2차 함수는 언제나 선대칭성을 가져요. 이 대칭성, 주기성이라는 게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색깔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거 시작이 이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차 함수는 무조건 선대칭을 갖고요.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성을 가져요. 그리고 꼭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곡점이 중요하고 이런 거는 이제 미분을 공부한 다음에 지금은 딱 2차 함수 정도만 완벽하시면 되는데 아, A가 양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그 말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갖는다. 그래서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이 선을 사람들은 내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축이라 그러고 조금 더 길게 얘기할 때는 대칭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함수에 얘가 조금 전에 우리 이었잖아요. 이 2차 함수에 대칭축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아니면 축의 방정식을 구하라. 축이라는 게 직선이니까 결국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 같아.
X축상에다가 2를 찍고 Y축을 편하게 쓰라는 거면 얘가 바로 X=2라는 직선이라 그랬고요. 네. X축상에다가 마이너스 1을 찍고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는 X=-1이니까 Y축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럴 수 있어요? X=0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대칭축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X=0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여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잘 보세요. 마이너스 2일 때는 X가 0일 때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최고 창의 계수가 음수일 때는 X가 0이면 Y도 얼마예요 시작? 0. X가 1이면 불러보세요.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렇죠. X가 2면 Y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X가 마이너스 1이면요? 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8. 그렇죠. 똑같이 마이너스 8이잖아요. 이 점을 찍어보면 0,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요거를 다 연결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최고 창의 계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겠구나. 최고 창의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데 얘나 얘나 태초의 상태니까 꼭점 무조건 원점이 되고 두 개 모두 다 대칭성을 갖는구나. 이 대칭축은 모두 다 Y축 X=0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나 이 얘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그래프를 무슨 이동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대칭이 맞아요. 무슨 축에 대해서? X축에. X축에서? 내가 저번 시간에 X축 대칭할 때는 점이나 그래프나 뭐의 부호를 바꾸라 그런지 기억나세요? Y. Y.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하면 이 그래프식이 되겠구나.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떤 그래프를 대칭 이동할 때도 점을 대칭 이동할 때랑 똑같다. Y의 부호를 바꾼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예요. Y의 부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Y축 대칭이라 그러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나면 마이너스 Y=2X 제곱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따라서 Y=, 얼마 돼요?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잘 들으세요. 얘랑 얘는 X축 대칭 관계일 것이다를 잘 보세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도 느껴야 되겠지만 네. 그래프를 안 그려도 앞으로는 이 대수적인 느낌만 이렇게 식으로 주어진 두 개만 보더라도 선생님 이 두 개는 서로 X축 대칭입니다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사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Y라는 글자가 뭘로 바뀐 거니까 마이너스 Y 그 얘기는 Y의 부호를 바꾼 거고 Y의 부호를 바꿨다는 얘기는 X축 대칭한 거니까 결국 두 개의 관계가 바로 X축 대칭의 관계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애가 저는 X축 대칭하기 싫어요. Y축 대칭하고 싶어요. 그랬어. Y축 대칭하고 싶어. 그럼 뭐 대신 뭐 대입하면 됩니까? 장훈님? Y축 대칭하고 싶으면 X 대신 마이너스 X. 그렇죠. X 대신 마이너스 X 그대로 한번 불러볼까요? Y=2에 대해서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하니까 이거잖아요. 똑같이 나오겠구나. 그렇죠.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 대칭이니까. 사라지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다시 자기 자신이잖아요. 왜 그런지 봤더니 Y=2X 제곱 자체가 Y축에 대해서 대칭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얘를 Y축에 네. 대칭해도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대수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재밌죠? 네. 이게 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쉽게 가르치시는데 쉬운데요? 쉽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네네. 이게 Y=2X 제곱이었잖아요. 네. Y=3X 제곱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도 조금 전처럼 그려보면 되거든요. 네네. 점들 찍어서.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거 X가 1일 때 Y 얼마였어요? 원래 거. 2였잖아요. 근데 얘는 X 대신 1 대입한 Y 얼마예요? 3. 3이니까 X가 1일 때 아까 Y는 2였는데 그거보다 좀 더 클 테니까 여기를 지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꼭점이 원점인 건 똑같으니까 좁아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이창의 계수 이거 한 번만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이창의 계수. 이창의 계수. 아주 중요한 그냥 하나의 관용구처럼 이창의 그냥 계수. 예, 이창의 계수라 그러는데 네. 이 이창의 계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오므라들어요. 좁아진다.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벌어져요. 네. 내가 왜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음수일 때도 똑같은
대칭성을 가지니까 무슨 말이냐? y콜 마이너스 3x의 제곱. 얘는 이창의 계수가 3이고 이창의 계수가 마이너스 3인데 물론 부호는 다르지만 뭐는 똑같아요? 절대값은 같잖아요. 네. 절대값이 3이고 네. 얘도 마이너스 3, 아니, 얘도 3이니까 그럴 때는 이 두 개가 서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무슨 관계예요? 대칭이동 관계. 네, 네.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네. 대칭이동 관계니까 y콜 3x제곱이 이거였으면 y콜 마이너스 3x제곱은 이놈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똑같으면 이 폭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네, 네.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좁아지고 네.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콜 10x의 제곱이다 그러면 아주 좁아져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y콜 마이너스 10x제곱도 아주 좁아져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또 많이 나오는 게 y콜 2분의 1x의 제곱이라 그러면 얘는 오히려 점점 작아졌으니까 절대값 점점 작아지니까 오히려 더 벌어져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 y콜 마이너스 2분의 1은 벌어진 정도는 같은데 대칭이동만 한 거니까 y콜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의 그래프도 점점 벌어질 것이다. 결국 이놈의 그래프는 누가 담당한다? 조금 전에 따라했던 이창의 계수. 이 이창의 계수는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안 바뀌어요. 물론 대칭이동하면 부호는 바뀔 수 있어도 평행이동에서만큼은 대칭이동이 아닌 아무리 이 그래프를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원래 그래프가 y콜 2x제곱의 그래프 2라는 것이 얘 폭 그리고 부호 양수라는 것이 아래로 볼록하 다라는 이놈 자체의 생김새가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 이놈의 그래프를 아무리 x축방향으로 3만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아무리 평행이동한다 그래도 비록 위치는 바뀔지언정 얘랑 얘는 완전히 겹쳐져서 똑같은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제 얘기는 그럴 때는 DNA 역할을 하는 최고창의 계수, 이창의 계수는 절대로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꼭점이 원점이었는데 식이제를 간단했는데 지금부터 무슨 이동을 하면 식이 지저분해진다 그랬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평행이동. 네. 그쵸? 네. 얼만큼 평행이동해 볼까요? 아 y콜 3x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텐데 거의 끝났어요 진짜. 얘가 y콜 3x에 대해서 제곱인데 얘를 x축방향으로 3만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x축방향 3만큼 그 얘기는 이 포물선을 들고 오른쪽으로 팍팍팍 네. 밑으로 툭툭 그럼 이렇게 생기겠죠. 하지만 이놈과 이놈의 생김새는 변화가 없고 위치만 바뀔 뿐입니다. 프라임 프라임 아닌가 이거? 프라임으로 증명을 했고 최종적인 것은 그냥 프라임 안 붙이고 그냥 이동 깔끔하게 마이너스 x축 그렇지 x축방향 3만큼이면 x 대신 뭘 대입해? x-3 그렇지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 대신 y 플러스 2 y 플러스 2를 대입하니까 잘 보세요 y 플러스 2를 대입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잘 그대로 쓸게요 y 플러스 2 이퀄 3배에 대해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좌변은 y만 남겨놓고 깨끗하게 한쪽으로 몰아놓기 때문에 네. 플러스 2를 우변으로 이항시킨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잘 보세요 식이 정말 간단한 상태인 y콜 3x의 제곱을 x축만 3만큼 y축만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라 그러면 식이 지저분해진다 라는 얘기고 네. 이때는 당연히 꼭지점의 위치가 바뀔 것이다 네. 근데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프 전체가 x축방향으로 3만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네. 그래프 전체가 x축방향으로 3만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꼭지점도 x축방향으로 그만큼 y축방향으로 그만큼 평행이동할 테니까 네. 그런데 꼭지점은 점이잖아요 네. 점의 평행이동은 상식적으로 부호 바꾸지 말고 그대로 추가시키면 된다 그랬으니까 네. x좌표를 3 추가하고 y좌표를 마이너스 2 추가하면 최종적인 꼭지점은 얼마가 됩니까? 3,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겠죠? 원래 원점이었으니까. 이 원점이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x축을 3만큼 y축방향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꼭지점도 x축방향 그만큼 y축방향 그만큼 평행이동할 테니까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추가만 시키는 거니까 부호 바꿀 필요 없으니까 3 추가 마이너스 2 추가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이 그래프와 겹쳐진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참이죠. 예. 참이죠. 왜? 평행이동만 했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대수적으로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그 그래프 자체의 생김새는 뭐는 변하지 않는다. 이 창의 개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네. 아, X 뒤에 상수항이 생기고 우변 맨 마지막에 상수항이 생길 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야 정말 중요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점을 만드시오 꼭지점을 구하시오 그러면 네. 앞으로는 아 요 3이 여기에 3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얘는 어차피 생김새였고 아 x 대신 x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x 대신 x 마이너스 3을 대입했다는 게 x축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니까 네.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무조건 꼭지점의 x좌표겠구나. 원래는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꼭지점 마이너스 2인데 네. 이 마이너스 2가 원래는 9호 바꿔서 y 대신 y 플러스 2로 대입한 다음에 네. 맨 마지막에 여기 플러스 2를 다시 이항하면 또 뭐가 바뀌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상수항은 꼭지점의 y좌표로 언제나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y콜 4에 대해서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 이런 2차 함수가 보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꼭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x는 마이너스 1 x좌표 마이너스 y좌표 y좌표는 그대로 쓰면 된다고. 아, 그대로. 여기 있는 거. 왜 그러냐면 원래는 부호 바꿔서 대입했지만 다시 그걸 가지고 우변으로 이항시켰으니까 바뀐 다음에 또 바뀌었으니까 이 부호가 안 바뀐다라는 거죠. 꼭지점의 x좌표를 얘기하시오. 시작. 아오. 얘를 0으로 만드는 네, x값 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4. 아니에요? 그냥 사다. 그냥 사다. 그냥 사. 그냥 사. 그냥 사. 그냥 사죠? 예, 그냥 사. 예. 이유 아십니까? 네, 네, 네. 원래 그래프 얘기해보세요. 예. 태초의 상태. 예. 태초의 상태. y-4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꼭지점 원점인 상태. 00. 00이니까. 예. 그래프식은 최고창의 개수는 안 바뀌고, 원래 이거였겠지.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여기선 꼭점이 원점이었는데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정말 해야 됩니다. 네.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네. X는 X축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서 얘가 됐겠습니까? X는 5만큼 갔고 Y축으로는 4만큼 간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가면 이거 보셔야 되니까 X 대신 X 마이너스 5를 대입했고 Y 대신 Y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거죠. 네. 그런데 얘를 다듬으면 마이너스 3에 대해서 X 마이너스 5에 대해서 제곱까지는 나왔는데 네.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플러스 4가 되니 얘는 부호 바꾼 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만 얘는 부호 바꾼 거는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그게 다시 부호 바뀌니까 얘는 그대로가 꼭지점의 y좌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몇 번 정도만 해보면 꼭지점 금방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래프를 그리시오? 네. 그러면 뭐만 찾으면 되냐면 꼭지점만 찾으면 꼭지점 몇 코마 몇이에요? 5,4죠? 네. 그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보세요. Y축, X축, 5,4 5,4 5,4 여기겠구나. 네. 그럼 이제부터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아래로 볼록이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네. 김장훈 학생님 네.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결정하는 그놈이 어디 달려 있습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X창의 개수 2창의 개수에 2창의 개수 2창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 이 음수니까 네.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이 위로 볼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야, 이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헷갈릴 수도 있겠다. 잘 생각해야겠다. 근데 처음에 좀 그랬거든요. 위로 볼록, 근데 위로 볼록. 예.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 좀 자연스럽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를 위로 볼록하다. 이거 됐어. 예. 여기에서 예. 진짜 마지막인데. 예. 최댓값을 구하시오. 최솟값을 구하시오. 거기 사이쇼도 안 붙어요. 항상 값은 네. y값이에요. y가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댓값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제일 큰 y의 값을 구하시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밑에서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아, 그 그래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값. 위에 있는 y값. 그러니까 최댓값 불러보세요. 얼마일까?
이 그래프 보시면 돼요. 4. 아! 너무 잘했어. 그럼 최소값도 y값이겠네. 그렇죠. 가장 작은 y값인데 네. 이거는 계속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지. 가장 작은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없다 그래요. 없다. 네. 예,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4고 최소값은 없다. 하나만 더 진짜. 아, 최대를 갖는 네. x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아, 두 개가 나오겠네요. 아닌가? 최대값이 지금 여기였잖아요. 네, 그때 이 그때의 X값. X값. 아, X가 그 5일 때 최대값 4를 갖는다. 에. 최대를 갖는, 최대값을 갖는 X값. 최대로 하는 어떻게 네. 표현해 줬습니다. 네. 그때 최대에서의 X 언제 X가 뭐일 때 시작? 5일 때 아주 길게 쓰면 최대값 4를 갖는다. 이게 끝입니다. 2분의 1에 대해서 그러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x-1의 제곱 플러스 저의 물음에만 답하세요. 네.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요. x가 하나 2차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2차 함수고 2차 함수는 무조건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꼭지점입니다. 얘는 네. 대칭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 최소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이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에 좌표를 불리시오. 그러면 1,5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꼭지점만 잘 찍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네. 그래프는 1,5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위로 블록입니까? 아래로 블록입니까?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입니다. 네. 혹시 이걸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떡! 남들은 다 송편 먹는데 형님만 절편! Y절편. Y절편 구해보세요. 여기서. Y는 X 대신 0을 대입하는 거니까 X 대신 여기다 0 대입하면 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1. 아 그렇구나. 1 곱하기 2분의 1은 곱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5. 걔가 바로 Y값에 해당되는 거니까 네. Y절편은 2분의 1 플러스 5니까 2로 통분하면 10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1. 아 그래서 Y절편을 구하세요. 그러면 2분의 11 그러면 돼요. 아 이제 알겠어요. 문자 하나 더 내주실래요? 그럴까요? 네. 최 완벽하게 알았어. 대값 네. 최소값 네. 최대값 5 최소값 1 잠깐만 아, 왜 이러지 이거? 아씨 최대값은 가장 큰 y값 제일 네. 위에 있는 y값 그러니까 5잖아요 가장 위에 아! 2분의 11이구나 이거보다 더 위에도 그래프가 존재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네. 뭐 이거 없다 아 맞아요 없다 아 그렇구나 맞다 최소값 최소값 제일 작은 y값 무조건 y값 제일 작은 y값 제일 오. 밑에 있는 y값 오 아 알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네.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5를 갖는다. X 이퀄 얼마일 때? X가 1일 때. 맞아요. X가 1일 때 최소값 5를 갖는다. 걔는 꼭점의 좌표랑도 관련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9강.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했고요. 네. 다음 시간은 이제 X의 범위, 정의역이 따로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라 그래서 요거를 완벽하게 했으면 다음 시간까지는 충분히 오늘 맹세 복습하겠다 네 집에 가서 네 지금 그럼 반드시 진짜 제가 완벽하게 복습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 진짜 그쵸? 예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 20강 끝나고 나면 시험도 보니까 20강 때는 그 시험도 보고 20강 끝나고 전체 시험 볼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의 또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19강 여기까지 하고요. 20강에서 뵙겠습니다.
안구일부 뭐 이런 거 해시계 이런 거 있잖아요. 해시계 뭐. 제가 가서 해시계를 갖고 만드는 거 있어요. 문방구에 만들어서 해봤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맞아. 아 진짜로요? 네, 자시 이거가 맞아. 자시 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야? 자시 장혁 같은데 장혁 해봉아.